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두 번째 은혜, 가인의 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은혜를 두번 주셨는데, 첫 번째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는 경고였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실패한 제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피를 먼저 하나님에게 드려서 죄를 씻고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피의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거짓말 좀 하고, 좀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바람 좀 피운 게 그렇게 죽을 죄냐? 하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매우 불쾌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지 말라고 하세요. 라면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벨처럼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불쾌감을 가졌고, 속죄의 제사를 바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죄인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자체가 바로 죄였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Sin lies at the door. 만일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죄는 항상 언제든지 너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고양이가 부엌문 앞에 앉아 있다가 생선을 구우면 순식간에 들어와서 생선을 낚아채가는 모양과 같습니다. 지금은 고양이를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고양이가 집안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재래식 부엌문 앞에는 항상 어디선가 고양이가 어슬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엌 아궁이 위에 석쇠를 놓고 생선을 구우면 생선 냄새가 온 마당에 퍼지고 고양이가 그 냄새를 맡고 부엌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살짝 열린 부엌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순식간에 생선을 채가버리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엌문 앞에 쪼그리고 있는 고양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피의 제사를 통해 죄를 씻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라는 놈은 인간의 눈, 코, 입, 귀, 생각, 감각의 문 앞에 엎드려서 마음속에 들어와 죄 씨를 뿌리고 갈 태세를 항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일 피의 제사로 죄를 씻지 않으면 가인은 죄의 욕망에 평생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Unto thee shall be his desire. 그의 욕망, 태슈카, 죄의 욕망이 너를 향하여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의 욕망은 죄의 욕망을 말합니다. 죄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그의 욕망, 즉 죄의 욕망이 죽을 때까지 너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은 그 욕망이 매우 강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인간이 좀처럼 그 죄의 욕망을 뿌리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죄의 욕망이 인간에게 추근되면 천하에 어떤 인간도, 어떤 의지가 강한 자도 다 죄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는 사탄, 즉 루시퍼를 가리키는데 사탄은 바로 죄의 화신이며 죗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거부하는 가인에게 죄의 정체가 바로 사탄이며 그 죄악이 얼마나 집요하고 거머리 같은지 교묘한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가인에게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은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의 기회는 표였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가인의 염려를 보니까 이미 그 시대에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가인은 장차 누구를 만날지 어떤 위기나 위험에 봉착할지 모르지만 이미 살인죄에 대한 깊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데 그것이 죄책감, 길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누가 와서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상상하며 바람소리나 문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림자만 봐도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몰래 왔다고 공포감을 갖는 것입니다. 가인의 두려움은 바로 죄책감으로 인한 실체 없는 공포였던 것입니다. 가인이 이러한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피의 제물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공포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죄 방법을 거부한 가인은 낙엽소리만으로도 들판에서 흔들리는 갈대 울음소리에도 극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극한의 공포로 떨고 있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는 가인을 만나는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인데 만일 가인을 죽인다면 가인보다 7배 벌을 받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표는 무엇일까요? 표, 오뜨, 히브리어로 오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표는 사인이나 표식 또는 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에는 자음마다 원래 의미가 있는데 알렙은 수소, 본성을 의미하고 와우는 갈고리, 중보를 뜻하며 타우는 서원과 인치다라는 이미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마에 어떤 표라고 하고 머리에 유니콘 뿔이라고 하고 범접할 수 없는 내적 능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의 이미지 의미를 통해서 본다면 야훼는 손을 보라, 갈고리를 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여호와는 구속주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뜨는 본성을 중보자로 인친다. 죄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쳐 죽이고 피의 제사를 거부하고 쫓겨나는 가인이 하나님의 속죄 방식인 양의 희생, 즉 장차 그리스도의 피를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랑하는 슬픈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여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은혜는 첫째도 그리스도의 피이며 둘째도 역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치신 인간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